영정 아래 놓인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은 그동안 살갑게 지내던 삼촌이 떠나는 길을 눈물로 배웅하면서 조카가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현대 아울렛에서 숨진 희생자의 첫 발인이 오늘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참사가 일어난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 사진 아래 꾸깃꾸깃 접힌 만 원짜리 한 장. 그동안 용돈을 받아온 어린 조카가 삼촌에게 되돌려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시설 관리를 하던 33살 이모 씨는 홀로 남은 아버지를 남겨둔 채 먼저 떠났습니다. 오늘은 이 씨의 발인식. 7명의 희생자 중 첫 발입니다. 이 씨의 밝은 얼굴이 밖으로 나오자 꾹 참았던 눈물이 터집니다. 마지막까지 관을 쓰다듬고 영구차 문이 닫혀도 발을 떼지 못합니다. 같은 시간에 예정돼 있던 청소노동자와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의 발인은 미뤄졌습니다. 원인이 나올 때까지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유족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왜 죽었나 명확하게 규명은 해줘야 우리가 얘를 뭐 장례를 치르든지 하죠. 원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동감식팀은 불이 처음 시작되는 곳에 있던 화물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겼습니다. 불이 차에서 시작된 건지 자세히 살피기로 한 겁니다. 경찰도 대전현대 아울렛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등 소방 장비가 잘 작동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관련 기록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